대한민국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 절대 영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죠? 비동사 제대로 활용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원장 선생님이요. 매일 하기로 결심을 했지만 잘안 되네요.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또, 한 열흘간 굉장히 바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장 선생님이 명예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자, 원장 선생님이 영어 전공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다고 했어요. 영어 전공을 안 했고요. 원장 선생님은 해양대학교, 자, 마도로스 배 타는 그런 학교에서 기관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영어하고 전혀 분야가 다른 부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에 정답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영어에 100년 정답을, 전 세계 영어에 정답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수년 동안 책도 많이 냈고요, 강의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게 학계에 알려져 가지고 김영석 원장 선생님한테 명예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걸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 여러분들이 아 그냥 허한 걸 배우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정통적인 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거나를 자부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축하 한번 해줄래요? 네, 고마워요. 항상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영어가 엄마 아빠가 수십 년을 영어를 했는데 영어로 말을 못할까? 엄마 아빠 잘못이 아니라고 그랬죠. 대한민국 영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를 왜 배워요? 그죠? 그 목적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뭐 영어를 목적을 알았으면 지금 내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는 걸 명확하게 알고 이 수업을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대한민국 영어가 안 되는 이유는요. 어린이 여러분도 똑똑하니까 잘알 거예요. 산수가 뭐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사칙 연산입니다. 그게 된 상황에서 수학을 해야 돼요. 인수분해, 함수, 방정식, 분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영어 산수가 안 됐는데 수학을 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대한민국 영어가 그런 식입니다. 명확하게 반드시 스스로 터야 될 산수 부분이 있었어요. 산수는 선생님한테 공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구구단을 어떻게 배워요? 어떻게 가르쳐요? 구구단을 어떻게 가르쳐요, 선생님이? 내가 터야 되는 거죠. 즉, 산수는 반드시 터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영어에도 반드시 터야 될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터야 되는 거야. 그걸 튼 다음에 여러 가지 학문적인 일반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건데, 대한민국 영어는 지금까지야. 여러분도 이제 중학교 가면 바로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터야 될거 트지 않으면서 영어를 열심히 수십 년 동안 했어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대한민국 영어입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의 그 우리 시대의 어른들 시대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걸 집어낸 게 김양섭 원장 선생님이에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박수 한번 쳐줘야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어를 왜 배웁니까? 여러분들, 영어를 왜 배워요? 영어를 독해하려고 배워요? 영어를 해석하려고 배워요? 해석이나 독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영원히 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직종에 있지 않는 한. 우린 뭐라 해야 돼? 대화를 하려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독해를 해요? 엄마 아빠는 대화를 하려고 배우는데 엄마 아빠 공부한 영어는 독해한 거예요. 엄마 아빠 자리처럼 잘 못한 거예요. 어른들 시대가. 엄마 아빠가 아니라 어른들 시대가. 자, 대화는 두 가지 메커니즘 구성으로 돼 있어요. 뭐예요? 어느 나라든지 묻고 답하기로 구성돼 있어요. 근데 답하는 건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이 원장 선생님이 특강에서 절대 영어 오리엔테이션도 충분히 말했죠. 왜? 묻는 질문은 질문은 내가 대답하려고 질문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가 없느냐 있느냐. 없는 건 네, 아니요로만 대답하면 되고, 있는 거는 명사 하나로만 대답하게 돼 있어요. 어느 나라 질문이든지. 그걸 뭐하러 공부해요? 그럼 묻기만 해야 되는 거죠. 따라해볼까요? 묻기만 하자. 네, 묻기만 하자. 한번더 묻기만 하자. 여기서 언어학습 순서가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가장 먼저 뭘 했는지 알아요? 엄마 아빠를 향해서 이게 뭐야? 저게 뭐야? 귀찮을 정도로 대답을 해줬는데 또못 알아듣고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또 물어봐. 또 대답했는데도 또 물어보고. 자, 가장 먼저 말하는 질문하고 우리가 영어를 할 때도 똑같이 애기 입장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했어요? 어른들은 독해란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엄마 아빠 끊임없이 대답을 하는데 안 들려요. 그 애기들이 무슨 어휘가 없는데, 근데 엄마 아빠가 대답을 막 하면서 어휘가 습득이 되면서 귀가 열리는 거죠. 듣기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어할 때도
질문을 하면 외국 사람이 막 대답을 하면 처음에 안 들려요. 그럼 듣는 척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러다 보면 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문장도 길어지게 되는 거고요. 영어 발음도 잡히게 돼 있는 거죠. 떠듬떠듬 말도 못하는데 영어 발음 신경 써요? 안 신경 써요? 신경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외국인과의 영어 회화를 이끄는 게 결국은 질문이에요. 질문. 그럼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영어로 할때 우리말 서술에 따라 여섯 가지 패턴이 있다는 게 원장 선생님이 발견한 6PA인 거죠. 그래서 이 여섯 개 패턴만 숙달되면 영어는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섯 개 패턴 들어가기 전에 단두 패턴만 갖고도 비동사 패턴, 일반 동사 패턴만 갖고도 영어로 말하는 자유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동사는 뭐라고 했어요? 육하원. 우리말 사수로가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 너희 아버지가 명사이다, 뭐에 의사이시냐? 요거죠. 네 방은 왜 그렇게 더럽니? 이거고요. 장소에 있나는 너 어제 왜 부산에 있었니?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비동사고요. 그게 아닌 거. 먹었니? 갔니? 왔니? 이건 일반 동사죠. 자, 그러면 비동사가 들어가면 음장은 의비주나로 물어보면 되고요. 일반 동사가 들어가면 음장은 의조주동나로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영어 회화의 95% 100%까지 자유스러운 거죠. 자, 이거는 근데 경부선 버스라고 치고 있는 일반 동, 저, 호남선 버스, 전라도 가는 호남선 버스라고 치고요. 이두 버스를 오르려면 어디가 먼저 행해야 될게 뭐죠? 경부선 터미널, 호남선 터미널로 가야 되죠. 그게 B1 구별하는 겁니다. 그걸 지난 시간 거쳐서 네 번에 걸쳐서 한 거고요. 그게 된다면은 그럼 경부선 버스에 올라탔어요. 그럼 어디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게 비동사 패턴 MR is was were를 골랐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일반 동사도 호남선 버스에 타는 것도 do, does, did, will, must, may, can 이걸 골랐을 수 이것만 해결되면 영어는 자유인 겁니다. 단어도요. 그 다음부터 외우는 거예요. 딱 틀을 잡고 단어 외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단어 염려할 거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엄마, 아빠, 뭐 father, mother, son, daughter, son은 뭐 brother 이런 거 모르면 안 되죠.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 사칙은 첫 번째 비일 구별하기, 두 번째는 비동사 제대로 활용하기, 세 번째 do, does 구별하기, 네 번째 조동사 활용하기. 여기까지를 완전히 반복적으로 탁 눌러도 산수와 수학서부터 요 대목까지가 자동적으로 나와야 절대 영어 선생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해요? 비동사 제대로 활용하는 거죠. 막상 be라고 해놓고 주어와 시제에 따라서 am, are, is, was, were를 골랐어야 되고요.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부정문을 만들 때 뒤에 not만 붙이면 되고요. 의문문은 주어 앞으로 끄집어내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나는 서울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서울에 있어요. 한번 더요. 나는 서울에 있어요. 한 번은. 우리말의 70% 비중을 두고 하는 겁니다. 자, 있어요만 해볼까요? 지금 I in 서울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어요만 하면, 있어요면 I am이 되겠죠. 한번 더요. 지금 장소에 있다 쓰네. I am in 서울이죠. 자, 나는 서울에 있어요를 우리말로 반대말, 부정문으로 해보세요. 부정문으로.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뭐가 돼요? 나는 서울에 있지 않아요가 되겠죠. 나는 서울에 있지 않아요. 그럼 있지 않아요만 하는 얘기죠. 동사만 잡으면 영어는 끝납니다. am not이 나와야 돼. am not, am not, am not. I am not in 서울. 자, 나는 서울에 있어요를 의문문, 물어보는 말로 하면 뭐가 돼요? 물어보는 말로 하면 내가 서울에 있나요? 이게 되겠어요. 내가 서울에 있나요? 내가 서울에 있나요? 그러면 영어로 하면 am이 앞으로 나와야죠. am I in 서울? am I in 서울이 되는 거죠. 자, 나는 서울에 있어요를 갖다가 과거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말로 나는 서울에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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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있었다를 영어로 하면 am이 was로 바뀌면 되는 거죠. was. am이 was로 바뀌면. I was in Seoul. 자, 나는 서울에 있었다를 부정문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서울에 있지 않았다가 돼. 있지 않았다. 있지 않았다. 그럼 뭐가 돼요? was not이 되겠죠. I was not in Seoul. I was not in Seoul. 자, 나는 서울에 있었다를 과거로 부정문 의문문으로 하면 뭐가 돼요? 내가 서울에 있었니? 이렇게 하면 돼요. 서울, 내가 서울에 있었니? 그럼 여기서 뭐가 돼요? was가 앞으로 나가면 되죠. was I in Seoul? was I in Seoul? 자, 그러면 was not은 wasn't로 주면 I wasn't in Seoul. 한번 더요. I wasn't in Seoul. 자, 요 하나의 패턴만 가지고도 수십, 수백, 수천의 문장이 가능합니다. 그죠? 일기 쓰면 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나는 어제 서울에, I was in Seoul yesterday. 하면 되는 거죠.
너는 이로 변했어요. 나는이 너는. 자, 똑같은데 아까는 M이었어요. 근데 너는 방에 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는 방에 있다. 그러면 있다가 뭐가 되겠죠? 아까는 M이었는데 이제는 R가 됐어요. 얼마나 어렵냐고요. You are in the room이 되겠죠. 한 번 더 You are in the room. 한 번 더 You are in the room. 자, 너는 방에 있다를 부정문으로 하면 너는 방에 있지 않다가 되겠죠. 너는 방에 있지 않다. 자, 너는 방에 있지 않다를 영어로 하면 are not이 되겠죠. are not, are not. 자, 너는 방에 있다를 갖다가 너는 방에 있다를 갖다가 의문문으로 해볼까요? 의문문 그럼 어떻게 돼요? 너는 방에 있니? 너 방에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are가 앞으로 나와 are you in the room? 이렇게 are you in the room? 하면 되겠죠. are you in the room? 자, 너는 방에 있다를 과거로 해볼까요? 너는 방에 있었다가 되겠죠. 있었다. 있었다. 자, 있었다를 과거로 하면 영어로 하면 were not이 되겠죠. were가 되겠죠. you were in the room. 자, 너는 방에 있었다를 우리말로 부정문으로 하면 너는 방에 있지 않았다가 되겠죠. 우리말을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you were not in the room이 돼. you were not in the room. 자, 너는 방에 있었다를 뭘로 해요? 물어보는 말로 하면 너는 방에 있었니? 하면 되겠죠. Were you in the room? 하면 되겠죠. Were you in the room? 하면 되겠죠. Were you in the room? 하면 되겠죠. 자, are not은 줄이면 aren't가 되겠고요. Were not은 줄이면 want가 되겠죠. Want가 되겠죠. Want. Want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이는 벽장 안에 있다. 벽장 클라젯이 되겠죠. 자, 있다가 뭘까요? 그 아이는. 자, 그럼 똑같은 있다인데 그 아이는 어디에 들어가요? 아이도 아니고 유나 복수도 아닌 모든 것은 열로 들어가요. 그럼 is가 나와야 되겠죠. The kid is in the closet 하면 되겠죠. The kid is in the closet. 자, 그 아이는 벽장에 있다를 부정문으로 하면 우리말로 어떻게 돼? 그 아이는 벽장에 있지 않다. 이 말하면 있지 않다. 그럼 있지 않다만 하면 the kid is not이 되겠죠. is not만 나오면 돼요. the kid is not. 주어는 이미 내가 아는 거고 동사 is not 지금은 그 뒤는 좌절로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벽장에 있다를 갖다가 물어보는 말로 하면 그 아이는 벽장에 있지 않나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벽장에 있지 않나요? 자, 있지 않나요? 그러면 is the kid 하고 나오면 is the kid in the closet 하면 되는 거죠. is the kid in the closet. 자, 그 아이는 벽장에 있다를 과거로 해보세요. 그럼 그 아이는 벽장에 있었다가 되겠죠. 있었다. 명확하게 우리말이 명확하게 나와야, 우리말 서술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죠. 있었다면 the kid was가 되겠죠. was. 자, 그 다음에 그 아이는 벽장에 있었다를 갖다가 부정으로 하면 어떻게 돼? 부정으로 있어 있지 않았다가 되겠죠. 있지 않았다. 자, 그러면 있지 않았다만 하면 were not이 되겠죠. were not이 되겠죠. 그 아이는 were not, was not이 되겠죠. was not. The kid was not in the closet. 자, 그다음에 그 아이는 벽장에 있었다를 물어보는 말로 하면 그 아이는 벽장에 있었니? 이렇게 되겠죠. 있었나요? 자, 그러면 있었나요만 하면 영어로 was가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was the kid 이렇게 되겠죠. was the kid. was the kid in the closet 하면 되겠죠. was the kid in the closet. 자, is not 줄이면 isn't, was not 줄이면 wasn't. the kid isn't in the closet 하면 되고요. the kid wasn't in the closet 하면 되고요. 그죠? 자, 그 책들은 내 가방 안에 있다. 자, 특징이 뭐죠? 그 책들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 가방 안에 있다. 한 번 더. 그 책들은 내 가방 안에 있다. 자, 그 책들은 복수네요. 그죠? 복수면 어디로 올라가요? you나 복수는 뭐예요? are나 were. 여기 들어가죠. 그럼 the books in my bag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are. the books are in my bag. 한 번 더요. the books are in my ba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책들은 내 가방에 있다를 갖다가 부정문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책들은 내 가방에 있지 않다가 되겠죠. 한 번 더요. 그 책들은 내 가방에 있지 않다. 그럼 있지 않다만 하면 are not이 되겠죠. 복수니까 the books are not in my bag. 이게 자동적으로 나올 때까지 연습. 자, the books are not in my bag. 한글만 보고 영어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책들은 내 가방에 있다를 의문문으로 하면 그 책들은 내 가방에 있나요? 이게 되겠죠. 있나요? 이게 되겠죠. 자, 이걸 있나요만 하면 are the books in my bag 하면 되겠죠. are the books in my bag 하면 되겠죠.
그 책들은 내 가방에 있다를 과거로 해보실까요? 그 책들은 내 가방에 있었다가 되겠죠. 있었다. 그럼 있었다만 하면 the books were가 되겠죠. 아가 아니고 were가 돼. were in my bag이 되겠죠. 자, 그 책들은 내 가방에 있지 않았다. 그러면은 않았다니까 과거니까 were not이 되겠죠. The books were not in my bag이 되겠죠. were not in my bag. 그 다음에 그 책들은 내 가방에 있었다를 물어보는 말로 하면 그 책들은 내 가방에 있었나요? 이게 되겠죠. 있었나요? 그럼 뭐예요? were가 앞으로 나오거든요. were the books in my bag 하면 되겠죠. were the books in my bag. 자, are not을 줄이면 aren't가 되겠죠. the books aren't in my bag 이게 되겠죠. were not을 줄이면 want가 되겠죠. want. the books won't in my bag 이게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은 혼자 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원장 선생님하고 한 거는 원장 선생님의 쇼를 본 겁니다. 공부는 습은 내 스스로 태는 구구단 구구단표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교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원장 선생님이 책 팔려고 하는 책 장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습을 하려면 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원장님한테 전화 걸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는 절대 안 되고요. 적당한 지적 가치는 적당한 지가 가치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인강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면 107 강의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요. 문법까지 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이게 다 더해봐야 15시간밖에 안 돼. 요거를 몇번 보니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실력이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수강 신청을 하면 1년에 100만 원, 뭐 6개월에 얼마 있는데, 어린이 여러분이 엄마를 통해서 선생님 원장님한테 전화 걸면 평생 굉장히 선생님 아주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염가로 싸게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의지를 가지고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어린이 절대 영어 여섯 번째 수업 시간 뭘 했어요? 비동사 제대로 활용하기 두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수고했어요.